Hi. Hi. 아, 이게 옛날에 네. 여기에 지금 뭐가 있었고 이게 다 관련된 거라. 예. 네. 콘크리트로 저거도 그러고 이거도 그러고 지금 여기가 오레곤에서 제일 큰 럼버 컴퍼니가 있어요. 요 거기에 해당되는 건물이에요. 돼요? 네. 지붕이 올리면 돈이 되겠어요? 지붕 올리면 되겠나? 뭐, 지붕을 올리면 교회가 되든가 호텔이 되든가 뭐 상가가 되든가. 지금 이 그림이 있잖아요. 나무가 없으면 분위기가 없을 것 같아요. 있잖아요. 이 그림도 그냥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솜씨가 있는 사람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을 여자네. 초대해 주셔서. 아, 나도 그래. 언니야. 오빠야. 안녕하세요. 아, 참. 반갑습니다. 예. 아, 오빠야. 일로 와. 요것도 끼워라 거기다. 자, 은수가 몇 개를 거기다 옆에다 놔. 오케이. 많이 넣어. 이거 많이 넣어. 가을 꽃이 피었어요. 얘가 가을이랍니다. 전해주세요. 아, 노란 거하고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림이 예술가 드리는 거야. 그냥 이게 아마추어인데. 제가 이 위가 진짜 멋있어. 멋있다며. 나 이런 데 또 배를 잡고 사진 찍고 싶어. 오, 너무 예쁘지. 너무 분위기 있는 것 같아. 그래. 어. 손으로 듭시다. 나는 예술로 했으니까. 남는 손으로 해야지 뭐. 아, 그림도 이쁘네. 아니, 아이고, 멋있다. 그냥 애들이. 여기가 뱅스 있죠, 뱅스. 네. 뱅스 투 더 베르노니아 트레일입니다. 근데 20마일 구간이야. 그래서 자전거 타고 다니고 걷는 것보다 주로 바이크 트레일인데 여기가 끝지점이라서 한번 와봤습니다. 네, 잘 왔어요. 어. 끝지점이 어떻게 생겼나 해서 한번 와봤고. 아, 여기 진짜 아름답다. 아니, 예. 여기는 WC가 있네. 여기가 뭐 벽화가 있고. 우리 한국에 WC가 있는구나. 그렇지, 그렇지. 아니요. 예, 오늘 어떻게. 생각보다 좋은데요? 예, 예. 예. 오늘. 잘하신 것 같아요. 오늘 컨셉이 가을인데. 네. 너무 가을. 딱 그 옷도 가을 분위기에 맞게 입으셨네요. 다들 그랬죠? 저는 옷을 안 입어가지고 예를 똑같어요. 여기 좀 나중에 이거 좀 컨셉 좀 해봐.
있어. 진짜 여기 별다른 곳이네. 진짜 신기하고. 다섯 시골에 오니까 이런 것도 있고. 네. 어떤 느낌이에요? 아, 새로운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 새로운 세상. 춤추고 예. 놀고 싶은 느낌? 나는 지금 날 좀 놀고 싶은 음악만 있으면 힘들 것 같은 느낌? 음악만 있으면 오래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음악을 내가 해줄게. 뭔가가 뛰고 싶은 느낌?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 일부러 야, 여기 저 뉴욕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많잖아요. 많잖아요. 근데 이런 시골에 뉴욕 그 물이 좀 들어있다 이런 생각이 딱 드네. 네, 도시에. 예. 오늘은 우리가 뉴욕커라 생각하고 한번 뛰어볼까요? 예. 오 예. 오 예. 음악이 있어야 된다는. 안지래. 한 컷을 위해. 나나. 저쪽 방향으로. 아, 우산 때문에 분위기를 가리네. 아, 아, 오리가. 와, 되게 많네, 오리. 많네, 아주. 와. 한 마리 들고 갈까? 와, 좋다. 해가 났으면 진짜 빛이 났을 것 같아. 이런 곳이 있군요, 또. 오늘도 탁월한 선택 하셨습니다. 했더니 비가 좀 너무 꾹꾹 내립니다. 그래도 예. 아까 잠시 해님이 살짝 예, 비춰주셔서 예, 예. 충분히 가을 분위기는 냈어요. 근데 이 길이 참 아름다운 길이네요. 예, 조금 아쉽습니다. 네. 아, 이 정말 시골에 이런 길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셔가지고 또 우리 오늘 또 산사람 아, 탁월한 선택으로 아, 가을을 만끽하는 하루 정말 예. 즐겁게 보내고 있네요. 비록 비는 오지만은
뒤쪽으로 걸으면 가을 운치를 네. 한껏 내봅시다 한번. 그럼 네. 아주 좋습니다. 좋고 네. 정말 이 길이 너무 아름다워요. 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네. 탁월한 선택으로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자리 발산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오늘도 또 즐거운 하루. 그래도 우산 쓰면서 예. 우산 쓰면서 이렇게 걷는 모습도 네 좋아요. 운치 있어요. 네네. 이거 네, 저 최헌인가요? 가을비 네, 우산 속에 네. 가을비 우산 속에 맞나요? 이슬 맺힌다 몰라 그런 것 같네. 그런 것 같아요. 귀여운 거. 아 옛날이 그립네요. 예예. 아, 최원 씨가 라이브 하는 걸 상상이 되네. 귀여운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데? 아 있지. 이거 이게 뭐야? 페이팅했잖아. 왜 자꾸 들어가라 그래? 우리 패트릭 어디 가실라 그러지? 조심해야지. 이렇게 비디오를 합니다. 비디오 옵니까? 아, 참. 이 이름이 뭐예요? 갈대. 이게 갈대 아니고인데 모르겠어. 아, 몰라. 이게 싱싱한 거 굉장히 길게 돼 있거든 저게. 맞아, 아이스크림 바가. 예, 팥떡처럼. 얘네 됐어. 근데 이게 자기야 쟤는 막 먹다가 흘리는 거 먹다가 왜 녹아갖고 핫떡이야 핫떡. 초콜릿. 핫떡. 녹아갖고 딱 그러는 그런 그게. 아 초코바? 손바닥망이 나올라 그러잖아. 어. 자, 왼쪽, 오른쪽, 왼쪽. 너무 예뻐 여기가. 이거 옛날에 해봤지? 해봤지? 이게 지금 정신없네 벼슬단이라고 어디 얼굴 한번 봅시다. 여기 너무 여기는 안 좋죠. 어 그거 버려 안 좋은 거. 여기 봐. 천천히 천천히. 와. 아 나 왕건이 보여줘야 되는데. 네. 나 왕건이 보여줘. 왕건이? 네. 큰 거 땄어요? 엄청 큰 거. 오늘 비만 안 왔으면. 와. 근데 얼굴만 한 거. 아이고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버섯도 좋지만은 안전하게 합시다. 맞아, 우리는 갑산이니까. 네, 안전하게. 예. 여기도 있네 여기 여기. 자. 많이 막혔잖아. 아 참. 자. 이런 건 안 좋은 거지 버려 거. 예. 주소 담네 주소 담.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이쪽으로 이쪽으로. 야. 이쁜 거. 야. 조그마한 거 한번 양쪽 안에 들어봐. 이야. 예 네, 다른 분도 찍어드릴게요. 네. 네 이제. 아, 저희는 지금 비를 철철 맞고 예, 센츄렐레 버섯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어디 많이 땄어요? 예. 어디? 아, 자. 이 정도면 저런 거. 아, 감사합니다. 와, 이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오, 채취. 하나? 예, 숲 사이에 숨어 가지고 이쁘지요? 예. 여기도 이쁘지요? 아, 참. 거기 조그마한 거 있네요. 아이고, 애기입니다. 미안합니다. 네, 여기도 있어, 여기도. 네. 예. 아, 네, 좋습니다. 네. 계속 수고해 주세요. 네. 와. 예. 아, 참. 얼굴 다 젖었네. 아, 참. 자. 젖어도? 너무너무 좋아. 여기. 자. 여기도 있어. 이거 하면서 저기 가는 거. 네. 여기도 있네, 여기도. 내가 한번 따볼게요. 네, 자, 따세요. 자. 회장님 하나 따. 아, 이거 안 좋다. 네. 미안해. 와, 여기 또 있네. 차분히 앉아서. 좀 쉬자. 예. 많이 돌아다녔을까, 오늘.
가을 빗자락에. 네, 차분히 앉아서. 예. 아, 우리가 차. 오늘 산사랑에서 약간의 산행 가을을 만끽하면서 깃거리 벗어 채취에 나섰죠. 비 양났으면 좋은데. 네. 이거 비 맞고 좀 있으면 전부 이제 물캐져요, 썩어요. 우리가 안 따면은. 그러니까 뭐 마지막이랄까 그런 느낌도 이게? 들고. 예. 끝물. 좋습니다. 예. 날씨만 안 좋으면은. 예. 심심하네, 예. 생각보다. 날씨만 좋으면 계속 이게 있는데. 아. 예. 날씨가 이렇게 계속 이제 비가 오면은 끝물로 돼요. 저기도 있네요. 저 뒤에. 저기. 예. 저 상당히 괜찮네요. 여기 자. 괜찮은 게 있네요. 아이고. 어, 이게, 저기도 있고. 예. 예, 풀잎 사이로 아, 숨어 있어. 네. 예, 자. 아이고, 오늘 이곳을 또. 어디 자세히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자. 참. 깨꼬리. 어, 깨꼬리. 깨꼬리 같잖아요? 어, 살구버섯이라고도 합니다. 냄새가 살구 냄새나. 살구 향이 나요? 예, 예, 그래서 살구버섯이라고. 살구버섯이라고. 예. 그러나 봐요, 일명. 센터럴? 센터럴레. 센터럴레. 발음이 좀 어려워요. 어떻게 되겠지? 네. 너무 좋습니다. 이거 또 다른 분들 찍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야, 어디? 와, 아, 크다. 와, 예. 너무 이뻐요. 예, 예. 아, 예. 재밌죠? 예. 비록 비는 맞지만은. 예. 자. 어. 자, 천천히, 천천히. 예. 와, 너무 재밌어요. 네. 저 뒤쪽에 있는 뒤쪽에. 예, 거기. 예. 네. 은숙 씨 여기도 또 하나 있었어요. 저 위쪽으로. 거기 뒤에도 있네. 거기 뒤에. 저기 뒤에. 어, 그 나무 밑에. 아, 너무 많아갖고. 저 나무 밑에. 아. 어디? 날아다니네. 아, 저. 4번! 이제 갈까요? 갑시다! 네. 내려갑시다! 오늘 완전 대박! 이런 것도 다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이 깨꼬리 벗을 이렇게 많이 딴 적 처음이야. 아니 특히 두 분이 더 많이 따기로 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특히 이은숙 씨가 깨꼬리 깨꼬리 그냥 노래를 불렀잖아. 그래서 사랑길을 바꿨잖아. 그래서 네. 그렇죠. 네, 예. 하면 안 될까요? 아, 내가 저 길 알아요. 언니 그거 이겼어. 내가 휘파람인지는 어? 어떻게 알아버렸대요? 아유 기본이지. 참. 아유 세상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후배님들이 이렇게 만난 걸 배우시고 우리 선배님도 해주시고. 너무 이쁘다 이거. 스페셜이네. 이렇게. 흔적이 많네. 내가 저거 밤새도록 만드는 얼마나 용을 썼는지 몰라. 어쩐지. 야, 언니 만드는 게 뭐 통일이 아니라니까. 어머, 정말 기대해야 돼요. 자, 불을 켜려면은 가만히 있어봐라. 싹 가리고. 촛불도 안 켜고? 아니 안 켰어. 바람이 불어서 안 돼. 요걸 저기 케인 옆에다 놔주세요. 여기 옆에 보이는데 기자 앞으로. 네, 고개. 예, 예. 시작. Happy birthday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회장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이왕이면 잘라도 주세요. 아니, 캔들 걷었다 맛있어. 캔들 걷고. 카링도 해주세요.
드세요. 와, 진짜 네. 너무 좋다. 이거 먹기 너무 아까운 거 아니에요? 네, 카링도 해주세요. 자, 우리 은수 씨는 이렇게 열심히 굽고 있고, 네. 굽고 있고. 와. 이거를 올려놓고 여기서 먹자. 따뜻하게. 잘 잘라. 그 불은 안 돼. 크다, 이거 참 키가 큰다. 와. 자, 생일 축하합니다. 자, 건배. 아, 감사합니다. 이모코. 예, 해피 버스데이. 카메라 여기 위에 얹어놓자. 아, 예, 예, 예. 아이고. 이거 좋아하시는 이거 드시죠. 왔다 갔다 저 생일을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고기를 맛있게 재워 오신 이은숙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8암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말 되네요. 아, 18암이라는 소리를 처음 오랜만에 들어보네. 처음 들어보지 회원님. 회원들한테는 처음 들어봐요. 또 안 하지. 저기 내가 저 블로그가 두 개 있어요. 너 네이버 블로그에 거기 닉네임이 휘파람이에요. 휘파람. 휘파람. 내가 글 쓸 때 휘파람으로 이렇게 글 썼어요. 필명. 거기다가 한행지 바꿔준 보답이. 예. 그런 일이 맞았다고 없었대요. 오늘이야말로 탁선이여 이유. 근데. 오늘 참 변화무쌍한 날이네요. 네. 참 길을 막고. 그래서 또 이렇게 또 버섯도 따고 밥이라도 이렇게 먹게 된 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밥 먹는 시간에 비가 안 오는 게 얼마나 다 복이야. 아니 안 먹어 비님. 사진 찍으라고 대고 있는 거야. 위를 대래 위를. 아이고, 언니 너무 진하게 뽀뽀하지 말고 쓰러지는 수가 있어. 할머니 물리는 수가 있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국은 안 되고 우리가 우리가 들고 우리끼리 축하하고 먹어. 커피 와야지. 커피 와야지. 아이고 저기 남자가지 않아. 묻는 거지 트러스트 가는 거지. 아, 좋습니다. 네. 오늘 진짜 수고 많으셨는데 장거리 운전들 하시느라고 보습도 많이 했다고. 너무 좋아. 갑자기 날씨가 지금은 또 비도 안 오고 좋네요. 가위를 잘라. 가위가 좋더라고. 밑에. 가위를 뭘로 잘라? 밑등이. 아, 칼로는 잘 안 잘라져 얘가. 하시더라고. 가위로 자르면 돼. 그게 제일 좋더라고. 아니 위에를 씻을 때 자꾸 씻어야 되는데 다들 부서지는 거 아니야? 부서졌겠지만 한번 자빠졌어요. 건져야지 뭐 건져야지. 조리로 건져. 가서 씻으실 건데 왜 거기서 조리로 건져. 아니 새로 얘네가 이거 새로 꺼내주느라고 그랬다 커피를. 그래서 한 3마일 걸었으면 딱 됐어. 근데 비도 오는 것 같고 워낙 두 분이 버섯버섯 버채더라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 마시겠습니다. 박수. 예예 예, 아이고 박수님 박수. 나는 나이롱 박수. 커피.
따가워 있구나. 원대커피 지지고 있어 지금. 오, 오, 아유 프레시하고 맛있겠다. 그러면 자 우리 커피 한번 합시다. 커피 건배. 커피 건배. 파이널리 우리 드라이하고 아늑한 여기 버거킹에서 네.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게 돼서 아주 깊게 생각합니다. 네. 네.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케이크. 네. 네. 커피 감사합니다.